도화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주찬 문헌이고요. 저자 미상이고 1800년대 초입니다. 도화주가 되어 있고요. 원문입니다. 번역문이고요. 조리법입니다. 미술빗기 정월 첫 해일 1. 쌀 한 말 두 대 5홉과 찹쌀 한 말 두 대 5홉을 여러 번 씻어서 가루를 내어 끓는 물 한 말 두 대와 섞어서 범벅을 만들어 차게 식힌다. 2. 노릇가루 한 대와 밀가루 한 대를 섞어 빚어 찬 곳에 둔다. 덧을 빚기 복숭아 꽃이 필 무렵. 1. 쌀 세 말과 찹쌀 세 말을 여러 번 씻어서 물로 퍼지도록 밥을 찌고 끓인 물 여섯 말을 섞어 차게 식힌다. 2. 앞서 빚은 밑술과 섞어 빚어둔다. 3. 이후 복숭아꽃 세 냥을 켜켜이 깔고 맨 위에 많이 덮은 다음 단단히 밀봉한다. 4. 14일 후 쓴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